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입니다. 자, 금요일장을 두 분께서 또 기다려 오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고용지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또 우리 주말 사이에 발표되고 월요일장에 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번 주한주 흐름 쭉 지켜보셨는데요. 시황에 대해서 좀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점에 있는 종목이 갑자기 제료만다면서 급등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도 캐치티핑 조금 전에 신은석 캐스터가 얘기를 해줬지만 SAMG엔터가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은행주 급등하고 최원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시장의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준 거는 은행주 때문에 이제 버텨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미국 증시 오늘 조금 한 1%대 하락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보다는 선방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소폭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저 계속적으로 다음 주초 정도까지는 뭐 기존 지금 여기서 급등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급락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뭐 증권사들마다 편차는 있지만은 뭐안 좋을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고요. 과연 감산할 수 한다는 시그널이 과연 삼성전자 측에서 나올지 그거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감산 시그널 없으면은 기존에 예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대로 그냥 치킨 게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보다는 그래도 우리 장의 흐름이 견조할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 감산 시그널 없을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혹여 있을지 확인해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번 한주뭐 대형주도 순환매 빨랐고요. 우선주까지 움직였는데 이런 장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안 빠질 때 우리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S&P 500은 지금 옆으로 뭐 아주 좁은 박스권을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죠. 뭘 기다릴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고용지표나 CPI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시장은 이제 미리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의미 있는 뭐 추세 돌림을 가져오느냐 이런 거는 미국 시장이 안 돌리면 우리 시장 혼자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뭐 최소한 오늘 고용지표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뭐 CPI 이런 것들 뭐 살펴보면서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때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오든지 한번더 하락을 하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저는 이제 뭐 오늘 밤에 일단 고용지표 발표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반등시에 현금화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계속 같은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은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제시할지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ADP 민간 고용 예상치 상회, 외국인 전용 카지노 12월 매출 급증, 세 가지 재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코멘트,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 이 오늘 세 가지 포인트 보고 나서 또 잠정 실적 볼 텐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가 그 상당히 좀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반등이 나올 때뭐 세제 혜택 관련해서 반등이 나온다, 뭐 또는 뭐 감산을 안 한다 한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쇼크가 나올지 아니면은 뭐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아니면 예상치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표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그 눈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뭐그 실적 안 좋을 거는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로 노출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안 좋았기 때문에 빠질지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오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전체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의 눈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일단 4분기 그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8조 2264억으로 지금 FM 가이드 쪽에서는 지금 집계가 돼 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이 지금 한 1조 원 중반대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분기 때 5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오늘 이제 실제 숫자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전에 한번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만큼 수치 자체는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이미 이제 네. 다 알려진 수치들이고요. 근데 그 수치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면 또 이제 시장이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겠지만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예, 계속 내려왔고. 근데 예. 계속 내려온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메모리 가격은 지금 뭐 거의 3개월 전보다 32% 지금 빠진 걸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 아직까지도 좀 빠지고 있고. 전망 1분기, 2분기 전망 안 좋고. 근데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와 있고 지금. 이 부분에서부터 과연 어떻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일지,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 전체 방향을 좀 결정짓지 않나 싶어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 수급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 이틀 연속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비슷하게 2,300억 원대로 각각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까지 이 매수를 이어갈지 수급과 함께 주가의 움직임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감산에 대한 시그널을 볼 수 있을지 중요하다고 보신 최현주 전문가님. 책임지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주가 오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거는 예측 불가죠. 일단은 실적 먼저 봐야 돼. 실적 먼저 봐야 되고, 저는 외국인들이 뭐 쇼커버링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뭐 며칠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뭐 실적에는 그다지 뭐 영향을, 그거에 따라서 뭐 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은 그냥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냥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런 얘기 없으면은 주가는 조금 하방 압력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막 큰 폭의 하락보다는 역시 지금 현재 지수에서 외국인들은 뭐 큰 폭으로 밀리는 것도 선호하는 걸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큰 폭의 하락이나 뭐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년 대비 반토막 예상되고 있습니다. 6, 7조 원 정도의 전망치가 나오다가 5조 원대까지 전망치가 낮춰졌고,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는 적자설까지 또 제기가 됐던 모습이었죠.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에 있어서 신기수 전문가는 주가 흐름 중요하다고 보셨고, 최원주 전문가는 감산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최원주 전문가의 오늘장 개장전 체크포인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 12월 매출 급증입니다. 네, 좋은 소식인데요. 카지노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계속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이면서 저도 뭐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아직 중국 쪽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기대감은 잡히고 있지 않, 실적이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실적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3분기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12월 매출도 급증을 했습니다. 즉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요. 결국에는 파라다이스 GKR 봐야 되는데, 파라다이스는 이제 12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60%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GKL도 전년 동월 대비 200%가 지금 증가를 했고요. 매출의 큰 폭의 증가 이유는 일본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을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 VIP 고객이 회복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 유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는 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뭐 PCR 검사 때문에 중국인 입국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실적으로 잡히려면은 좀 그렇게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확진자가 뭐 감소 후에는 중국 VIP들이 입국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거는 뭐 증가도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어제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막히고 있는데, 하지만 추세는 좋다. 저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위로 상단 뚫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예.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GKL은 어제 뭐 또다시 고점 경신하면서 그랬는데, 추세는 파라다이스보다는 GKL이 조금 더 좋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적은 대신 파라다이스가 개선세는 조금 더 가파르다. 이렇게 뭐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일단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두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추격 매수로는 그렇게 크게 이득이 없다. 조금 빠질 때 사야지 한 10% 정도는 먹고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이후에 우상향 기조에서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카지노주 12월 매출도 양호하게 발표됐고요. 일본인 관광객 덕입니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까지 더해졌을 때 실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ADP 민간 고용 예상치 상회. 고용에 굉장히 집중해주고 계시는 신기수 전문가님, 체크포인트 어떤 걸 보실까요? 예,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보다 이제 많이 그 상회를 했습니다. 15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23만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상회를 했죠.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이제 상회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또 한 차례 또 이제 좀 흔들리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2월 달에 0.5냐 0.25냐 FOMC 때 이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이 5.0 정도면은 끝날 것인가 아니면 5.5 정도까지는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냥 중요할 것 같아요. 5.0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뭐 2월 달에 0.25 정도 할 것 같고 5.5까지 갈 것 같다면은 2월 달에 0.5를 할 것 같은데 그럼 그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일 것 같아서 고용 지표 쪽이 상당히 어젯밤에도 이제 뭐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박스권 하단을 무너뜨리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민간가 저기 그 노동부 고용 보고서까지 고용이 높게 나와 버리면은 어쩌면 한번 박스권 하단을 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S&P 500 기준으로 만약에 요번에 깨지게 되면은 뭐 이제 기술적으로만 봐도 3650까지는 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요번에 저점 깨면은 코스피는 뭐 전저점 한번 깬다 봐야 되겠죠. 2100 정도까지 내려온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리스크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고 확인해 봐야 될 지표가 바로 뭐 코앞에 있는데 굳이 오늘 같은 날 뭐 매수를 할 일은 별로 없겠다. 오늘도 여전히 관망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뜨거운 고용이 연준의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3분여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연간 실적과 4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밑돕니다. 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어닝쇼크 발표됐는데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조재훈 기자입니다. 조재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실적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실적이 제공됐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 76조 7,800억 원, 영업이익 10조 8,500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여파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60.37%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오늘 사업부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에 반도체 업황 악화, 스마트폰 판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까지 전 사업 부문이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 원 안팎까지 줄어들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간 매출은 301조 7,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93%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재계사상 첫 연매출 300조 원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조재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과 4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됐습니다. 확정 실적은 또 이후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 분기 실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 발표가 되면서 기자의 이야기대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하는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 6조 원 정도로 본다면 6, 7조 원 나오다가 5조 원까지 낮춰졌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밑도는 실적이 발표됐고요. 이후에 움직임들 오늘 주가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또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